이 이야기는 대략 15년 전에 겪은 일이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두렵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경기도 광명 소재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우로 긴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 집들이 붙어 있는 모양새였다. 우리 집은 3층 7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 복도 들어 첫 번째 집이었다. 당시 나는 미술대학 지망생이라 수능시험을 마치고 실기시험 준비가 한창이었다. 꼭두 새벽에 미술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다 차정이 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오곤 했다. 그러니 당연히 피곤해지던 상태였다. 하기야 건강하고 기력도 좋았다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다음 날을 준비하며 물감을 정리하고 있었다. 매일매일 정리해두지 않으면 다음 날 그림 그릴 때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이다. 식구들은 모두 자고 나 혼자 식탁에 물감들을 펼쳐놓은 채 구두적하는 건 없는지 색은 아직 양호한지 확인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건 12시 30분. 다시 고개를 물감 쪽으로 돌렸는데 내 왼편에 있는 화장실 문 쪽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다. 사람의 눈은 딱히 그쪽을 보지 않아도 그 주변의 것들이 다 보인다. 곁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식탁 위를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 쪽이 같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손이 하나 살며시 나오더니 벽을 잡는 게 보였다. 그리고 조금 위쪽에 다른 손이 하나 나오더니 다시 벽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는 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얼굴을 벽 뒤에서 쏙 내밀더니 나를 똑바로 올려보았다. 그 눈빛이 마치 이 집에는 누가 사나 하고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이상해지는지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와 엄마 아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불을 머리 꼭대기까지 쓰고 정신을 잃은 건지 잠이 든 건지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너무 이상한 건 그 다음날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감이 어질러져 있었으면 간밤의 일이 기억이 났을 텐데 일찍 일어나신 엄마가 식탁 위에 어질러진 물감들을 이미 치워놓으셨고 나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 일과를 다시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다. 당시 엄마는 성당에 다니셨는데 성당에서는 신자들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등별로 모임을 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모임에 다녀오신 엄마께서 말씀하시길 207호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신부님을 붙잡고는 못 살겠다고 화소연을 하더라는 것이다. 집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군다고 한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침대 머리맡에 와서 속은 대기도 하고 곡을 하며 울기도 하고 자다가 눈을 뜨면 코앞까지 와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고 아주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는 것이다. 엄마는 신자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되겠냐고 혀를 차시는데 그 순간 1년여 가까이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와 버렸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은 내가 엄마께 말했다. 엄마, 그거 여자라지? 어? 하며 엄마는 놀라셨다. 엄마, 그거 생머리의 단발보다 조금 길고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유난히 빨간 젊은 여자 아니야? 어? 너 그걸 어떻게 아냐? 엄마, 그건 나도 본 것 같아. 여기 집에서. 그 순간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눈만 커다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만 바라보셨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었다. 그 여자가 밤에 화장실에서 나와 온 집안을 돌아다닌다는데 그 집은 207호, 우리 집은 307호. 같은 라인이라 화장실의 위치는 같다. 즉, 우리 화장실 안에는 그 집 화장실이다. 내가 봤던 화장실 문에서의 그 여자가 그 집에서 그대로 올라온 거라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과 우리 집만이 아니라 위층인 407호 사는 아주머니도 그 여자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그 아주머니도 같은 성당 신자로 밤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여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따라 붙는다는 것이다. 집에 뛰어들어와 현관문을 닫아도 그대로 따라 들어온다는데 무서워서 본 척도 못하겠고 돌아보지도 못하겠고 그저 기도문만 주문처럼 외우신다는 것이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녀를 본 느낌은 사람을 보면 만지면 만져칠 것 같은 실체가 있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눈, 코, 입, 얼굴, 생김새가 또렷이 보이기는 하지만 만지면 그저 손이 쑥 통과할 것 같은 반투명이랄까. 실체가 만져지지 않을 느낌이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이미 이사 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리 멀리도 아니고 같은 동 8층 2호. 그나마 끝에서 끝에 가까운 거리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TV가 혼자 꺼지고 켜지거나 가스불이 갑자기 꺼지는 등의 현상이 있었다. 좀 섬뜩하고 무섭긴 했지만 내가 둔했던 건지 그냥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어쩌면 그저 오작동이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할 때까지 머물면서 직접 그녀를 다시 본 일은 없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아파트 근처는 얼씬도 하기 싫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207호 아주머니는 이사 나갈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 407호 아저씨는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우리 집은 끊이지 않는 가정분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어 망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겨우 1~2년 안에 일어난 일이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날 일이 생각나 무서웠다. 15년이나 흘렀는데도. 감사합니다.